안녕하세요. 선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저희 시골집에서 아주 사이즈 좋은 화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화분은 여주 굽돌이 1번 다 3종의 35,000원 화분입니다. 여주 굽돌이 1번 중에서도 가나다라 뭐 이렇게 시리즈가 또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. 주문을 하실 때는 여주 굽돌이 1번 다 이렇게 꼭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. 요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요거를 그대로 캡처하셔가지고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화분은 굉장히 큼지막한 사이즈예요.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요 화분은요, 사이즈가 굉장히 큰 화분입니다. 이렇게 빨간 포트가 쏙 들어가는 화분이고요. 높이도 빨간 포트보다 좀 큽니다. 요 화분 사이즈 한번 재어볼게요. 육안으로 봤을 때는 요 입구 사이즈는 거의 비슷했는데 요 높이만 요 화분이 제일 낮더라고요. 먼저 요거 사이즈 한번 재어볼게요. 바깥쪽은 14cm 정도 나오고요. 안쪽 한 11cm 정도 나옵니다. 높이는 요 화분은 키가 제일 낮은 화분이에요. 제일 낮은 화분의 높이는 11cm 정도 나오고요. 요 화분이 제일 낮고 전 두께만큼 요 화분들이 더 높거든요. 요 화분으로 높이 한번 재어보겠습니다. 제가 받은 화분들 중에서 높이가 가장 높은 화분은 요거 한 12cm 정도 나오네요. 이렇게 키가 제일 낮은 화분과 키가 제일 높은 화분의 차이는 한 1cm 정도. 전면에 이렇게 아주 예쁜 꽃장식이 이렇게 음각을 파서 여기 안쪽에만 이렇게 채색이 들어갔어요. 이렇게 생겼고요. 뒤쪽 옆에는 다른 문양은 없습니다. 꽃 그림은 같은데 요 하얀색 화분만 이렇게 빨간 꽃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요 분홍색과 초록색 화분에는 이렇게 하얀 꽃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. 안쪽 이렇게 아주 큼지막해요. 제 주먹이 쏙 들어갈 정도로 큼지막하고 전은 살짝 두께가 있습니다. 요 전만 해도 1cm 해서 외경과 내경의 차이가 한 2cm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. 굽다리가 요 정도이고 다육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은 요 정도 됩니다. 굽다리만 해도 한 4cm 정도는 되어 보이고요. 물구멍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 바람구멍이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세 개 나 있습니다. 요 위쪽으로만 반짝반짝 유광 처리가 되어 있고요. 밑에는 무광 유약이 들어갔습니다. 지금 비행기가 지나가서 조금 소음이 있죠. 자, 이렇게 아래쪽은 조금 진한 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고요. 요 다른 화분들도 요 아래쪽 굽다리 부분만 진하게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여기다가는 이렇게 홍등을 심어 보았습니다. 저희 시골집에 다육이가 몇 개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가장 큰 사이즈를 골라가지고 심은다고 심었었는데 제가 요 다육이를 엊그제 심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 물을 쫄쫄 굶은 상태예요. 그래서 다육이들이 지금 뭐 곧 돌아가실 것처럼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. 이렇게 심어가지고 차광막을 해서 놔뒀는데 너무 생기가 없어 보여서 제가 살짝 스프레이를 해줬습니다. 이렇게 홍등하고 마디바 심어봤는데 마디바도 그닥 상태가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요 홍등도 굉장히 큰 사이즈 풀분에 있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소복하게 심은 겁니다. 이렇게 요 가을까지 살아줄지는 모르겠는데 가을까지 잘 버텨준다면 너무 예쁘게 물들겠죠. 이렇게 홍등 마디바 심어봤고요. 여기다가는 제가 둥근잎빛이 우리대를 심으려고 합니다. 둥근잎빛이 우리대도 대품이 있어가지고 여기 심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요 화분 여주 굽돌이 1번 다 3종의 35,000원 화분입니다. 요 여주 굽돌이 시리즈가 1번, 2번, 3번, 4번 시리즈가 쭉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주 굽돌이 1번에서 또다시 가나다라 요렇게 시리즈가 나눠지나 봅니다. 화분을 주문하실 때는 여주 굽돌이 1번 다라고 정확하게 상품명을 기재해서 주문해 주시고요. 그게 어렵다 하시면 요 보고 계시는 화면을 그대로 캡처하셔가지고 행복한 꽃그릇 사장님 핸드폰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
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예쁘고 저렴한 화분들 소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